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카슈 가루까지 이어진 카라콜람 하이웨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만큼 아찔한 절벽과 낭떠러지 끝에 건설됐습니다. 히말라야, 카라콜람, 힌두쿠시, 세계 3대 산맥을 품고 있는 길. 각기 다른 국가와 종교, 문화와 인종이 충돌하는 곳인 만큼 여행자들에겐 조금 긴장된 곳인데요. 북부 국경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경찰과 군인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갑자기 차가 멈춰선 곳은 검문소. 여행자들이 안전을 위해 총을 둔 경찰이 동행하게 됩니다. 이 체크포인트마다 그 경찰 아저씨가 타는데 그 계속 왜 타시는 거죠? 이쪽에서는 일상이고 저희들은 좀 낯설음이고 그런 카라콜람 하이웨이에서 좀 그런 걸 느끼네요. 건설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빼앗아간 카라콜람 하이웨이. 그 후로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마치 하늘이 물속에 잠긴 듯 지푸른 아타바드 호수. 고잘 호수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고잘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예전의 마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2010년 4월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그 자리에 거대한 호수가 들어섰습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의 종착지. 쿤제랍까지 올라가려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이 작은 배에 자동차도 싣는다길래 궁금했는데 다리 벌림 폭이 딱 자동차 바퀴 폭이랍니다. 안전관리원의 말처럼 무사히 배에 오를 수 있을까요? 가속기를 조금만 세게 밟아도 물속으로 돌진할 듯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지금 저쪽에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베테랑 운전자도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배에 올랐는데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진 않나 보죠? No. No. 아. 쿨토 아마드랍에 캐스티에 바라울로 제마르차가 참 그때 반노만 인데 자스터만라 or बिल्कुल जीलमनी भी अमितन सिन्ने रुशुलाके और कश्ती मोत्याने कुछ डेट कुछ हरचेन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물에 빠지진 않을까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답니다. 따로 보험 가입을 한 것도 아니라서 그저 신의 뜻이라 여긴다네요. 자,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천상의 도로 카라콜람 하이웨이. 그 개척의 역사도 계속 진화합니다. 대자연에 가로막혀 끊어진 행로를 이렇게 뱃길이 대신하는데요.
안정상 천천히 운행하기 때문에 1시간 남짓 걸리는 여정. 설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꽤나 매섭습니다. 또 저는 사실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죠, 저한테는. 그러나 이분들은, 사는 공간에 있는 이분들은 좀 쉽지 않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과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었네요. 드디어 건너편 선착장에 도착할 무렵 물에 잠긴 나무가 보입니다. 산사태로 20여 명의 사상자를 냈지만 다행히 물이 늦게 차올라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드디어 도착. 위태롭게 배에 오른 자동차도 무사히 땅을 밟습니다. 네. People used to come by the road, but now we have to walk. We are now. Yeah, actually, you know, this telephone communication. After they come in the water, the communication also stop. Road also stop. But this is the old Karakoram highway. People used to go by here. 호수를 건넌 자동차는 파미루 고원에 위치한 마을 심샬로 갑니다. 쓸쓸하고 황량한 길, 카라콜람 하이웨이의 여행자는 지독한 외로움을 벗삼아 달려야 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바람이 전하는 말과 계곡의 노랫소리만 들려오는데요. 과연 이런 곳에 누군가 살고 있긴 한 걸까요? 깎아내린 듯한 절벽, 금방이라도 돌 무더기가 떨어질 것 같은 바위산. 생사를 넘나드는 길, 벼랑 끝을 달립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야크떼를 만났습니다. 소의 사촌격인 야크는 젖과 고기, 털, 가죽, 심지어 분뇨까지 버릴 게 없는 동물인데요. 겨울철 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중이랍니다. 아살람 알레이쿰. 심샬 마을을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얼마나 더 가야 되고 어디쯤이죠? 쌤은 심샬을 아다 괜찮으시. 아다. 언뜻 보기엔 풀 한 포기 찾을 수 없는 척박한 고원. 생존을 위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고개 하나를 넘어서자 돌담길이 나타나는데요. 국경 아래 마지막 마을 심샬입니다. 이래봬도 인구 1,000명이 넘는 제법 큰 마을인데요.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겨울에도 얼지 않는 심샬강 덕분입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를 지나는 여행자들도 좀처럼 만나볼 수 없는 은둔의 땅인데요. 카라콜람 하이웨이에서 벗어나 한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어 1980년대 중반에야 비로소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마침 방목하는 염소떼를 몰고 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소들이 많네요. 아니, 미치들. 이게 스카라스 토그스타. 사키스 토그스타 예미스테 부치. 야. 이거 잤어. 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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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고단한 하루의 끝.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가라 가라 가라. 마치 우리말 하듯이 염소를 무는데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해질녘 집 찾아가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다들 잘 알아서 우리로 들어왔네요. 이곳에서는 열산만 돼도 들에 나가 염소를 돌본답니다. 아이의 걱정에 몸놀림이 평소와 다른 염소들을 살펴보는데요. 이 마을에서 염소는 큰 재산입니다.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축사문을 잘 잠궈 놓습니다. 젊은 아내와 5살, 10살 아들이 손님을 반깁니다. 할아버지, 그 식구도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쪽 벽에 아내가 꾸며놓은 부엌이 정갈하고 소담스럽죠. 겨울철 귀하디 귀한 나무를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아, 밖에 추웠는데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는 이제 화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또 할아버지가 또 손수 또 이렇게 장작을 넣어주시니까 마음이 참 고맙네요. 손님 접대 차가 빠질 수 없죠. 예. 카푸즈메바라 쇼야 카푸즈 캄캄 쇼야 버카리아 치즈곤. 예, 됐어요.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염소 젖에 홍차와 향신료로 만든 짜이. 다른 곳에선 설탕을 넣는데 여긴 소금을 넣네요. 자르지 채네 초이. 초이 자르지 대시 자르 스포 자르지. 사크샷 수리기 왁스 야다타 초이 건. 소금 넣으니까 역시 짭짤한데요. 제가 저 히말라야 좀 다닐 때 그 솔트티라고 티벳 사람들이 이 차에다가 소금을 쳐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 먹은 기억이 나는데 거의 그거랑 비슷하고 똑같은 듯합니다.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게 우리로 치면 저 가만히 뭐 배틀 짜는 것 같은데요. 조곤. 조곤. 우리는 아주 외근 아주 유쁜.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배틀입니다. 이게 야크터를 꼬아 도톰한 실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계속 꼬아서 실을 만드는 그런 실패를
계속 돌리면서 이게 꼬거든요, 털을. 여기가 짱짱해지는, 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야크털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보온성이 좋아 외투나 카페트를 만듭니다. 추운 겨울, 젊은 남자들이 방목을 나간 사이 여자나 노인들은 하루 종일 배틀에 붙어 앉아 카페트를 짭니다. 나무가 귀해 밤에도 불을 피우지 않는 심샤르의 겨울. 야크 양탕자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주는데요. 할아버지, 이거 한 판을 짜는데 시간이 얼마큼 걸리세요? 또 미국에만 잘 칼람 디니면서 굴때 모스트. 예민이 위에만 저리 예민이면 보라버가 가와지. 나이 지긋한 남편이 배틀을 짜는 사이 젊은 아내는 집을 나섭니다. 계곡까지 2km, 왕복 1시간입니다. 겨울엔 날이 춥고 길이 험해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강물이 꽁꽁 얼면 멀리 하류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20kg 가득 채운 물통을 지고 걷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네 어머니와 닮았습니다. 오래전 인근 훈자 왕국의 죄인들이 유배를 왔던 심샬 마을. 한번 가면 올 수 없다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지금 이 집이 제 눈엔 다 옛날 집 같은데 이게 또 옛날 양식을 그대로 갖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좀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장이 굉장히... 과거 조상들이 살던 흙집을 세간살이 그대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일종의 민속촌 같은 곳인데요. 저 북이. 여기 이거는 지금 우리 그 면이나 옛날에 그 저 광목 자듯이 우리 것 비슷하네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마을을 개척한 선조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아, 이스코제 피스베나테 다 무스코 피스케테네 쳔다. 네, 아 차. 에메스 피스텐 거. 스피스텐. 아살라무 알라이쿰. 에이. 아살라무 알라이쿰. 열렬한 환호 속에 도착한 마을 학교입니다. 10살부터 20살까지 다 함께 공부하는 곳인데요. 꽃 같은 청춘을 만나니 저도 괜히 기분이 들떴습니다. 마침 체육 시간이었는데요. 경청하는 아이들 뒤로 저를 발견하신 선생님이 인사를 청해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 돌아봤는데 전부 다 그 남학생들밖에 없거든요. 여기 왜 남학생들밖에 없어요? 여학생은 없어요? 고멘트는 이 시스템. 즉기 예미 보이스쿨. 그래서 즉기 자이츠 مختلف 케일바 케일타. 예예예. 아 다이니 즉기 드라비사카는. 그러니까 스쿨라 비 필로반데. 아차 비네이스. 아 디제. 뭐
애들 뭐 한다고 줄다리기 한다고 해서 막 몸 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마을 청년들까지 합세해 줄다리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줄이 얇은데 손에 쥐어지기나 할까요? 자, 드디어 경기 시작. 아하, 어깨에 매서 잡아당기는군요.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데요. 지켜보던 이들도 배가 탑니다. 다들 기대가 얼마나 큰지 응원전이 치열합니다. 드디어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최선을 다한 명승부에 모두들 한 마음으로 박수를 치는데요. 네, 여기. 알았어, 알았어. 아니 왜 이렇게? 새로운 선수 등장이요. 아, 어깨에다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이쿠, 다들 힘이 보통 아닙니다. 이러다 망신 당하는 건 아닐지 걱정되는데요. 힘찬 응원 속에 3대 3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이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 인근 마을의 전쟁이 나면 심사일족이 용병으로 스카웃될 만큼 힘이 셌다는데 그래 보이죠? 해발 고도가 높아가지고요 숨이 차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네요. 해발 3,000m 춥고 메마른 파미르 고원에도 배움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갈까 염려하는 어른들도 많았지만 이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답니다. 도시에서 가져온 헌책과 가방을 물려주고 물려주길 수차례. 낡은 책 속에 아이들의 꿈이 자랍니다. 무슨 독자로 그 새봄을 기다리듯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심샬 마을을 떠나 국경과 맞닿은 도시 소스트로 향합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의 마지막 도시 소스트. 출입국 관리소가 있고 중국을 넘어온 물자를 트럭에 실어 보내는 곳인데요. 국경이 열리는 시기는 4월부터 10월. 겨울철엔 궂은 날씨 때문에 여행자들이 거의 없어 도시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소스트 마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거든요. 이 소스트 마을은 파키스탄의 국경의 마지막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 무역의 마지막 거점 도시죠. 화려하게 장식된 트럭이 이불을 덮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이곳에도 활기가 넘칠 겁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 종착지, 힌자라 패스로 달려가는 길.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온 세상은 새하얀 눈밭입니다. 설원을 달리는 아이벡스, 야생 용서입니다. 희귀종인데다 겁이 많은 동물이라 이렇게 가까이 보기는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았네요. 아, 산특성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게 되게 저 귀하게 보네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순수 자연의 세계. 훈제랍 국립공원에는 수많은 희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소 입구. 맹수 한 마리가 사람들을 응시합니다. 히말라야 설원의 최상위 포식자, 눈표범인데요. 값비싸게 팔리는 모피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밀렵이 성행하면서 멸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검은 자갈을 뜻하는 카라코람. 부서지기 쉬운 돌이라 낙석사고가 쉽게 일어납니다. 차에서 내려 바위돌을 치우는데요. 겨울엔 국경을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어 얼어붙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변화무쌍한 카라콜람의 날씨. 햇살이 비추는 도로는 그새 눈을 걷어내고 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드디어 저 멀리 중국과의 국경이 보입니다. 해발 4,693m. 카라콜람 하이웨이, 파키스탄 구간의 종착지, 훈자라 패스에 도착했습니다. 하늘 위 구름이 그대로 흘러내린 듯 새하얀 파미르 고원. 지나온 길은 끝나고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카라콜람 하이웨이의 끝지점인 바람이 훈제라 패스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키스탄의 마지막 지점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오송기가 있는 저쪽은 중국 땅의 시작입니다. 카라콜람 하이웨이 대장정. 이곳 중국 국경을 통과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도시 카슈카르까지 길은 또 이어집니다. 과거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온 탐험가들은 살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진 피의 골짜기, 훈자라 패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 끝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